구약 저자들은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신정론에 관련한 질문을 던졌고 천국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해되십니까?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간대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답이 되는 걸까요? 누구도 천국을 본 사람도 없고요. 갔다 와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이지 않습니까? 저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뭐 늘 이야기하는 방식이지만 구약에는 천국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걸 상상조차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죽음이 한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 이후에 영생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게 근본적인 정답이라면 전 그럼 그 정답을 구약에는 안 알려주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길고 긴 시대 사람들은 신약은 너무 짧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요. 제가 늘 하지만 지구 역사는 46억 년이 넘고요. 지구 땅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건 몇만 년 전.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조선 땅에는 200년 전에야 알려졌습니다. 그럼 조선 땅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몇만 년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극히 최근 200년 전에야 영생, 내세 이런 게 알려졌다면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환란이 닥쳐올 때 영생과 내세 없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영생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환란은 없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어린 반푸노치도 없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구약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없고 짜잔 신약에는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길고 긴 시대 사람들은 우린 예수님이 지금 알려줘도 우리 안 믿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잘 안 믿고 안 믿는 사람 겁나 많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줘도 이 모양인데 심지어 2000년 전 인류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조선 땅은 200년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이거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늘 이러면은 제가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이순신 형제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 세종대왕 형제님은 지금 지옥에 있나 천국에 있나 이런 황당한 문제에 아무 답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분명 구약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몰랐고 신약은 알았습니다. 근데 내세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천국에 대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 그가 우리와 약속하셨으니 우리 걸음을 지키시고 이끄실 거다라는 것, 전 그걸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내세 신앙의 본질이고 알맹이고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경우 풀무불에 던져질 때 풀무불에 타 죽어도 부활할 거라고 일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살리실 거라고 다 죽은 다음에 살리실 거라고 아니라 죽지 않게 살리실 거라고 혹시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나 대가리 숙이지 않겠다고 이게 새 친구들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내세신앙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도 이 새 친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이 목숨을 건질 거란 신뢰도 있고요. 안 건지시더라도 주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이 새 친구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박국에서 발견되는 거고 예레미야서 12장에서 발견되는 것, 시편 73편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고 욥기에서 발견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